쌀쌀한 평일의 아침, 행복이 6차 접종을 맞추기 위해 신철 형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엔 형님이 보이지 않고 행복인 한껏 신이나 병원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예, 너 혼자서 뭐하니? 선생님은 어디 갔어? 이쪽 꼬만 게 둘러가. 오빠야, 입이 거친 애네? 아, 10분이요? 예, 앉아있을게요. 예. 수의사 선생님이 10분 후쯤 도착할 것 같다고 알려주시는 용사님. 내가 좋아하는 병원에 왔으니 방명록은 작성해야지. 취의. 병원 스멜. 오늘따라 냄새가 유달리 좋아. 바로 그때. 이건 무슨 소리야? 불났나 봐. 소리에 불이 났다고 생각한 행복인. 예, 강아지야. 불난가봐. 얼른 여길 나가야 돼. 그거 참 조그만 게 되게 성가시리구네. 불난 거 아니야. 알람이야, 알람. 응? 알람? 예, 강아지야. 그게 뭐야? 알람? 말해줘, 강아지야. 대체 알람이 뭐야? 혼자 먹지 말고 알람 나도 좀 줘.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병원에서도 세상 오지랖이란 오지랖은 다 떨고 다니는 행복이. 어이, 아빠 양반. 여기 딱 내 스타일이야. 행복인 병원 올 때마다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다른 애기들과 달리 병원이 좋다는 특이한 성격의 행복이. 응? 행복이 불렀어? 왜? 아빠 양반 물 좀 줘. 아빠에게 물을 달라고 하곤 또 어디론가가 찝쩍거리기 시작하는 행복이. 엄마, 육 까맣고 눈이 매서운 아인 뭐지? 아빠 양반, 얜 누구야? 그 걔는 고양이야, 고양이. 고양이? 오호, 뭔가 오묘하게 생긴 친구네.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야. 고양아, 난 행복이야. 넌 이름이 뭐니? 내 이름 알아서 뭐하게. 나 건드리지 말고 절로 가. 힝. 여기 친구들은 왜 다들 까칠한 거야? 행복이 무서워. 본인이 오지랖 넓다는 건 알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행복이. 그녀는 다리 한쪽이 없어 쫄뚝거리며 걸어가는 예쁜 고양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 갈색 고양아, 많이 힘들지? 행복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응, 괜찮아. 나는 이 자세가 이제 익숙해져서 많이 힘들지 않아. 고마워, 친절하게 물어봐줘서. 아니야, 혹시 도움 필요하면 불러, 바로 달려올 테니. 아이 참, 근데 의사 선생님은 10분이 지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행복이 말대로 의사 선생님은 왜 아직 안 오는 걸까요? 정답은 다음 편에 밝혀집니다.